자, 단어 시험 치도록 일단 말하기 테스트 1대1로 1대1 아니면 1대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컴퓨터가 좀 버벅임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Why? Why? 써볼까요? H-Y 모르진 않겠죠. 너는 왜 화가 났니? Why are you angry? 오케이, 이럴 때 쓰면 되겠죠. 이유가 궁금할 때 쓰는 Why였습니다. Why? 오케이, 계속해서 Fly. Fly 써볼까요? F-L-Y 오케이, 그래서 이 뜻일 때는 무슨 시? 이 뜻일 땐 하다시. 하다시 보통 하다시로 많이 만나게 되죠. Fly 계속해서 Because Because 한번 써볼까요? B-E-C-A-U-S-E 오케이. 무슨 시예요? 예. 접속사 무슨 무슨 시 또는 무슨 무슨 사 같은 거야. 그럼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하다시. 아, 그래요? 누가 하다? 땅콩이 그려져야 되는 건데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연이 읽고 뜻 Because I am angry. 오케이, 뜻은 뭐예요? 나는 화나기 때문에. 오케이. 아니다, 좀 이상하다. 만약에 대화를 하나 만들어 본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are you angry? 그랬더니 대답이 Because you are so unkind. Unkind to m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are you angry? 이게 우리말로 하자는 얘기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왜 화나니? 너 왜 화가 났어? 그랬더니 대답이 우리말로 그렇죠. 네가 나에게 불친절하기 때문에 You are so unkind to me는 무슨 뜻이야? You are so unkind to me. 네가 나에게 매우 불친절하다. 누가 다 맞아요? 누가 다가 맞다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도 따질 수 있겠네.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됐습니까? Because 계속해서 네 그것은 누가 한번 뭐 하면 That's why. That's why. 확실해? That's why 맞아요? 어? 맞습니까? 네. That's why. 네, 그러면 That's why 읽어보세요. That's why I am angry. That's why I am angry. 이건 뭔 소리죠? 그래서 나는 화났다. 그래서 나는 화났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났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화가 났다. 그럼 요렇게 붙여 읽으면 되겠네. 쭉 읽어보세요. Because you were so unkind to me. That's why I am angry. 그럼 붙여서 해석도 해주세요. 네가 매우 불친절한 아, 여기 했잖아. Because you are so unkind to me. That's why I'm angry. 지연이 한번 해볼까? 우리말로 너가 나에게 매우 불친절해서 그래서 나는 화가 난다. 그래, 그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because 뒤에 뭐가 온다? 원인이야, 결과야, 다시 제우. 원인. That's why 뒤에 이거 원인이야, 결과야. 오케이. 네가 나에게 매우 불친절한 게 원인이라서 나는 화가 나죠. 이게 결과죠. That's why 뒤에는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that's why는 뭐하고 똑같다? So 하고 똑같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나랑 화가 났어.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tree. 다음 insect. insect 한번 써볼까요? I N S E C T. 오케이. 그래서 insect죠. insect. 뭐라고요? Insect. 왜 스펠링 자신 없어요? Insect. 오케이. 계속해서 Color. Color. 해서 볼까요? C-O-L-O-R. 오케이. Color.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쓰고요.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씁니다. 둘 다 똑같은 단어예요. 미국식 스펠링과 영국식 스펠링. 지금 밑줄이 끄이는 이유는 제가 언어 검사를 미국식 영어로 해달라고 컴퓨터한테 명령해놨기 때문에 야 이거는 영국식이잖아 이러면서 틀렸어 알려주는 건데 이것도 맞는 겁니다. 됐습니까? Color. Color. 되게 발랄하게 얘기하네. 오케이. 계속해서 Pretty. Pretty 써볼까요? P R E T T Y. 네, 그래서 일꽃은 You are pretty. You are pretty. 네, 너가 예쁘다. 너는 예쁘구나. 그 다음에 It's pretty hot today. It's pretty hot today. 뜻은 오늘 그것이 예쁘대죠. 응? 무슨 뜻인지 맞든 틀리든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지연. 무슨 뜻일까, 이거? It's pretty hot today. 둘 다 몰라요? 좀 이따가 It's pretty hot today가 무슨 뜻일지 조사해서 오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펠링? 발음이 뭐라고? 뭐라고? Did야, Dead야. Dead. 오케이. 얘가 가지고 있는 소리 몇 개? 뭐하고 뭐? 지금은 그래서 did야? 어? did가 아닌 것 같은데 dead라고요. dead. 그래서 무슨 뜻이었더라?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반대말은 우리말로 무슨 뜻이에요? 반대말은 대대의 뜻이 뭔데? 죽은. 그러면 우리말 반대말은 뭔데? 살아있는 살은 이랬습니까? 예. 그럼 살아있는 영어로 뭘까요? 살아있는 alive. alive. 죽은 dead. dead. 살아있는 alive. alive. 왜 하다시는 뭐예요? 그렇죠. 하다시는 die. die의 뜻이 뭐길래? 죽다. 죽다. 이름시는 뭐예요? 이름시 우리말로 무슨 뜻일까요?
무엇? 죽음. 무엇을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게 이름씨겠죠? 네. 영어로 뭐예요? Death. 이거 보세요. Death Note. Death Note. 죽을 사람들 이름 적어놓은 거. 그러니까 그래서 죽은 death. 어떤 death. 죽다 die. 무엇 death. 무엇을 두려워한다 death. I'm afraid of death. 난 죽음이 두려워. 이름 시 어떤 시 하다 시 세 가지 형태 무슨 시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형태는 달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치명적인 이런 단어 있죠. 치명적인 deadly. 치명적인 무기 deadly weapon. weapon. 치명적인 무기 deadly weapon. deadly weapon. 요새 미친놈들이 많죠? 칼 들고 설치는 놈들. 왜 날씨가 더워서 다들 미쳤나 왜 그래? 그치? dead. 오케이. 그래서 think. think 써볼까요? T-H-I-N-K. okay. 예의 명사 우리말 뜻은? 생각. 그렇죠. 정답은 생각. 생각 thought. thought. 생각하다 think. think. 생각 thought. thought. 그게 내 생각이야. That's my thought. That's my thought. 근데 that's my thought 보다는 이걸 더 많이 쓰겠네. Okay, 저게 내 의견이야. That's my opinion. That's my opinion. 저게 내 의견이야. That's my opinion. That's my opinion. What is your opinion? 네 의견은 뭐니?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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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발랄하네. Near. Yeah, spelling. Okay, 이거 볼까요? Don't go near to the tiger. 뭔 소릴까? 그 호랑이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 오케이. 그래서 얘 끄덕이기 하면 이렇게 되고 끄덕이기 잘리는 기준은 덩어리가 되는 기준은 뭐죠? 몇 가지 질문?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자르죠. To the tig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그래? 그러면 the tig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또 타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투 더 타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호랑이에게로 Don't go near to the tiger. 뭔 소리일까? 뭐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어찌 가까이 누구에게 호랑이. 호랑이에게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Don't go. Don't go near to the tiger. 됐습니까? 오케이. Near. Near. 아, 참 near 반대말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뭐뭐 가까이에 near. Near. 반대말은 뭐뭐 멀리에겠죠? 멀리에 far.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far is it to your school from here? How far is it? How far is it? How far is it? How far is it? To your school from here? To your school from here? It's not far. It's not far. It's near. It's near.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 것 같아?
far가 뭐겠어요? How old가 뭐야? 얼마나 낡았거나 늙었는지 묻는 거면 How far는 그럼 뭐겠어? 얼마나 뭐냐? 됐습니까? 네. 어디까지? 어디까지? To your school. 어디서 출발해서? From here. 여기에서 니네 학교까지 얼마나 머니? 뭐 묻고 있네. 여기서 니네 학교까지 얼마나 머니? How far is it to your school from here? 오케이, 지연이만 How far is it? How far is it? To your school. To your school. From here. 그랬더니 It's not far. 어떻지 않다? 멀지 않다? 그것은? 가깝다. 됐습니까? 오케이. Near, far. 거리를 물어볼 때 쓰는 말들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억이 차례인가? Meter 써볼까요? Flip을 했죠. 셀 수 있어요. 그래서 1m는 1m, 2m부터는 2m. 됐습니까? Meter. 계속해서 animal. 써볼까요? A N I M A L. 네. Animal. Okay. 계속해서 Other. TH가 붙어있는 경우에 바로 붙여서 스펠링 얘기해주세요. 한 소리는 하나인데 뭘 한참 걸립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세요. Do you have other shirts? I don't like that. Do you have other shirts? Do you have other shirts? I don't like these. I don't like these. Do you have other shirts? Do you have other shirts? I don't like these. I don't like these. 오케이, 장소가 어딘 것 같아? 옷가게. 옷가게겠죠. Do you have other shirts? 다른 셔츠 갖고 계신가요? 다른 셔츠 있어요? 나는 이것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됐습니까? 다른 셔츠 갖고 계신가요? 다른 셔츠 취급하시나요? Do you have other shirts? 저는 이것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I don't like these. 됐습니까? 딴 것 좀 보여주세요.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됐습니까? 아이고. 뭐가 other 그다음 계속했어 them 무슨 격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이 주격은 무하다 만들 때 쓰는 형태는 they 소유격은 그들의 란 뜻을 가진 단어는 힘? 힘? 그를이야? 그대요. 그들의 책 their book. Their book. 무슨 격? 소유격. 여기에다가 I 쓰는 게 맞아? Me 쓰는 게 맞아? My 쓰는 게 맞아? 예를 들고 셋 중에 하나를 넣는다면 뭐야? My. 당연히 이거죠. 무슨 격? 소유격. 이번에 내가 세 가지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카톡으로. 됐습니까? 네. Okay. 계속해서 t
called? T-A-L-L 무슨 시? 어떤 시? 반대말은? 그렇지. Short. 키 큰? Tall. 키 작은? Short. 맞습니까? Tall, short. 어떤 시고요? Tall. Come. 무슨 시? 다시. 오케이, 되돌아오세요. Come back. Come.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K-N-O-W. 오케이, 얘 발음은 now라고는 잘 발음 안 하는데요. 뭐라고? Hey, do you know where sh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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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 Do you know where she is? 됐습니까? Hey. No. Hey, 계속해서. Smell like. 그래서 like의 몇 가지 뜻? 오랜만이죠? 두 가지 뜻. 뭐하고 뭐가 있는데? 좋아하다, 가방 같은. 예, 여기서는 지금 무슨 뜻이다? 가방 같은. 예. 같이. 예, 그래서 읽고 뜻. Smell like a garlic. Smell like a garlic이 뭔 뜻일까? 마늘과 같은 냄새가 난다. 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얘 무슨 시? 앞제비 시라 했어요, 여기서. 네. 하다 씨는 여기 있습니다. Smell like a garlic. Smell like. 패션. 써볼까요? S-M-P-E-C-I-A-L. 써볼까요? 패션. 패션 메뉴. 스페셜 1번으로 갖다 주세요. 짜장면 두 개, 탕수육 하나. 스페셜. 다음? B. B. 장난치나. 오늘 단어 왜 이래? 다음. Flower. 써볼까요? F-L-O-W-E-R. Flower. 오케이. 뭐 단어, 단, 난이도는 대단히 쉬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은 뭐죠? 읽기 연습할 때 내가 뭐 하죠? 그렇죠? 읽기 연습하면서 뭐 하잖아. 어, 그거 언제 다시 물어봐요? 통문장하거나 해설 성취도 확인할 때 물어보죠. 잘 준비해오세요. 선생님이 또 여기 또 설명하겠네. 아우 참 지겨 죽겠네. 뭐 이러면서 연습해오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